전망 지원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20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맥주 두 잔 무료 쿠폰도 주셔서 이따가 5시, 10시 사이에 아무 때나 가면 된대서 뭐 가보려고요. 이거 해줘야죠. 따라따란딴 따라따라따라 따다다다 우선 조용히 합시다. 사실 여기 저는 벌써 세 번째 오는 거라서 막 엄청 이렇게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너무너무 여기 쾌적하고 좋아서 미쳤다리. 우와!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저기 뭐 물론 바로 밑에는 공사 현장이라 좀 뷰가 좋은 건 아닌데 하늘 뷰가 뭐 이런데 그쵸? 이제 내일 가서 강의를 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 진짜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렇게 영어로 강연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강의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약간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의 뭐 히스토리 그리고 제 콘텐츠들 사용하는 카메라나 녹음할 때 쓰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어.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막 떨거나 긴장하고 이런 성격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다 2시간 동안 영어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따가 저녁에는 제가 그 링글이라는 광고 아니에요? 링글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원어민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제가 직접 주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터뷰, 강연, 렉처,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쪽으로 이제 맞는 분을 딱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할 건데 뭔가 어색한 부분 없는지 뭐를 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뭐 한번 오랜만에 프리토킹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시 반이니까 한 2시간 정도 PPT 좀 더 마무리하고 수정 보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6시 15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혼자 왔기도 하고 뭐 코로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기분 낼 겸 여기서 다이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한번 골라볼까요? 카레? 팟타이? 아 팟타이 같은 거 괜찮은데? 참 나 팟타이가 27,000원이야 27,000원 아주 그냥 하지만 나는 먹겠어. 아 저 그 팟타이 하나만 주세요. 저 혼자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짐 싸운 거, 이거 내일 강연 때 입을 옷인데, 요거 좀 꾸며질 것 같아서 미리 저기 옷걸이에 걸어두고, 편한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겠어. 너무 많이 구겨졌어요. 이럴 때는 샤워할 때 바로 옆에다가 두면 얘가 약간 물 먹어서 옷이 다 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두면 좀 그 꿀팁이더라고요. 이제 걸어놔야겠다. 룸서비스 시킨 거 올 때까지 좀 복습을 하면서 좀 스피킹을 해보고 있을게요. 아, 어떡해. 비주얼과 향은 진짜 태국이야, 완전.
맛있겠다. 여러분 체인지 데이즈 보세요. 최대? 이거 요즘 약간 조금 화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너무 재밌어. 원래 이거 남자친구랑 시작해서 같이 떠들면서 보는데 오늘은 혼자 보는 걸로. 맛있어. 맛있는데? 근데 다 먹으니까 역시 배불러서 이따가 치킨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또 남은 한 두세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강연 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정도 됐는데 그 링크를 하기 전에 아니 맥주를 하나 마시려고 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웬일이야. 맥주가 12,000원이래요. 12,000원. 그래서 지금 편의점 가서 한 캔 사오려고 갑니다. 아, 저 룸서비스 시켰던 거 트레이 밖에 내놨거든요. 다 먹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야경.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 최애 게임인데 이게 있는데 해야지 또 어떡해요. 빨리 하고 가야겠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 이렇게 집중이 잘 될 수 없어. 저의 선택은 띵동. 우! 아, 더워. 에어컨도 키고. 그래도 맥주는 세션 끝나고 먹는 걸로. 저도 예의는 있다고요. Okay, that's good. Good luck with your presentation. I hope it got well. 그러면 일단 이어지 말까요? Bye. 끝났다. 리허설 하듯이 쭉 그냥 읽었거든요. 화면 공유해서 같이 제 PPT 보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실시간으로 제가 틀리는 뭐 구간이나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수정사항들을 이렇게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일상 대화였다면 내일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냥 솔직히 10년을 거의 가까이 살다 왔는데 문제 없는데 내일은 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누군가에게 팁을 주고 뭔가 강연을 하는 자리니까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솔직히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 했는데 정말 하기 너무 잘해서 아무튼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한번 수정사항들 보고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 이렇게 고칠 때 고치고 그래서 PPT를 마저 완성을 시키려고요. 그 전에 맥주 한 캔 까면서 또 오늘 나름 혼캉스인데 즐겨야죠. 다시 머리를 묶어야겠어. 다
타이거 레들러를 짠. 원래 저는 초코송이파거든요. 근데 초코송이가 없어. 그래서 칸초를 샀어요. 틀어봅시다. 또라를 틀어봅시다. 와, 정신 차려야지. 괜찮아. 키노닉스 이거 클렌징 패드 트래블용으로 갖고 다니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얼굴 한번 닦아내주고. 오늘 갖고 온 팩은 뉴오리진의 티올로지 올리브티 로터스 마스크. 지친 피부에 생기를 선사하는 프레시티 마스크. 딱 지금 저한테 필요한 그런 팩이에요. 보통은 1시에 자는데 이상하게 뭔가 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늦어졌어.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차피 씻고 준비하고 짐 챙기고 아침 먹고 이러려면 좀 일찍 일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조식을 간단하게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는 조식이 45,000원이래요. 간단한? 정말 간단한 간단한. 저 집에서 먹는 그 정도의 메뉴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머리는 다 했고요. 이제 화장을 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요거. 틴티드 프라이머? 그냥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하는 애라서 좀 팍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어요. 맥의 프로롬웨어. 분명히 이따가 낮에 더울 거란 말이죠? 근데 강연 때는 수정할 시간이 없을 거라서 거의 피부 표현을 진짜 뽀송하게 잡고 가려고 합니다. 네이밍의 홀드. 삐아 쉐딩으로 쉐이딩을 조금 오늘 빡시게. 화면 속에 나오는 거면 살짝 더 윤곽을 많이 잡아줘도 괜찮거든요. 색감이 많이 날아가니까. 파우더 종류들을 먼저 쫙 얼굴에 얹고 픽서 샥 뿌린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코끝. 오늘 약간 옹골진, 알찬 느낌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임 중에 살짝 잡아줬어요. 요거 3CE의 메이크업 픽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눈썹까지 짠! 만든 상태고. 뭐야. 여보세요? 나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주 나이스 타이밍에 왔어. 아주 딱 좋은 요 정도의 양. 근데 겁내 비싸 진짜. 아 조금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우선 맛있게 먹을게요.
스트레시 니아두드? 코 쉐이딩이 오늘 엄청 잘 된 것 같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피치색을 깔고 약간 음영을 줄 거예요. 음영을 한 번 더 뒤쪽에서 언더를 조금 두껍게. 아무래도 오늘 K-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메이크업을 꼼꼼하고 좀 정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살짝만 더 눈두덩이에 펄을. 양몽스 컬러감을 한 번 더 올려야겠어. 립만 빼고 지금 메이크업 다 끝난 상태예요. 역시 공을 좀 들였더니 결과물이 평소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우선 스타트가 아주 좋다. 그럼 저 빨리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돌아올게요. 이제 준비 다 끝났는데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이제 출발해야겠어요. 맛이 이상해. 3CE의 머머링 바를 거예요. 컬러가 너무 없나? 살짝 더 해야겠다. 좋아. 지갑, 에어팟. 어제 샀던 요거 저 중간에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챙겨가고 쿠션이랑 파우치. 아 근데 파우치가 너무 커서. 그리고 노트북 챙기고 향수도 챙겨왔지롱. 아쿠아 디 프리마 요거 휴대용 사이즈. 오늘은 사실 조금 더 무거운 향을 뿌릴까 했는데 큰 향수 갖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출발할게요. 화이팅! 도착스. 뭐? 아니면 꼭 링크를 지정을 해둬야 돼요. 그건 아니고. 이따가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제품 세 가지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주구장창 썼던 헤라 립, 헤라 컨실러, 그 다음에 클리오, 샤프소 심플 아이라이너 이렇게 세 개 좀 제가 진짜 찐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맨날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거니까 약간 추천템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I have about 160,000 subscribers. But I don't really also talking about fashion lifestyle or vlog, etc. And I originally started my channel about 4 years ago. And my life has really changed. 1, 2, 3. Yay! 여러분, 끝났는데 와, 나 2시간 진짜 어떻게 얘기했지? 그냥 연습은 솔직히 나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고 해서 그나마 진짜 초반에는 좀 막힘이 없었는데 이제 후반에는 약간 제 주관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너무 오랜만에 많이 쓰니까 약간 입도 뭔가 경련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근데 거기 강연할 때 계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친절하고 되게 나이스하고 귀엽고 이래서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전 지금 당이 너무 떨어져서 가까이에 친구가 살거든요. 저 친구 집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요. 아무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와.